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빡치입니다. 여러분, 간만에 가성비 차량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인데, 금액적으로 엄청 저렴한 대신 옵션이 깡통이었던 차량, 옵션이 이상했던 차량, 그 차량이 의외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옵션이 필요 없어, 외관이 더 중요하고 연식이 더 중요해, 대신에 금액이 좀 그만큼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는 고객층 수요가 되게 많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런 비슷한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이고요. 가솔린? 아닙니다. LPG입니다. 와, 가솔린가 요새 비싸잖아요. LPG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요. 스타일 차량인데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연식이 2018년식? 아니고 2019년식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2019년식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냐? 1,3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키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큰 옵션을 기대할 어라운드 뷰 있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썬루프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조금 망치도 실내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자, 키로수가 여기 보시면은 10만 키로가 약간 너무 키로수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없고요. 핸드 열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아니고요. 수동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봐주시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다 됩니다. 블루투스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블루투스 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대신에 후방 감지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따 마 가락 좋네. 예, 이런 장착이, 라디오 오디오 장착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 역시 다 되어 있습니다. 키 두 개 있습니다. 요 정도 1200만원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0만원 가죽 상태 한번 보실게요. 가죽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뒷좌석은 뭐 거의 타시지 않으셨고요. 제가 담배,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뭐 수원, 제가 수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수원역 앞 또는 부산 서면 에서 저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1년에 몇 번 없는 일입니다.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잘 나가진 않습니다. 무튼간에 담배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냄새 안 나고 1200만원 얼마나 가성비 아닙니까 여러분. 19년식 소나타 뉴라이즈 LPG, 뭐 렌트 이력도 있고, 사실은 스마트키 빼고 열선 시트 있고 내비게이션 없고 후방 카메라는 없지만 실용성 있게 탈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봤고요. 나는 1200만원 주고라도 이거 안 살 것 같아. 나는 뉴라이즈 살 거면 똑바른 거, 나는 옵션도 빵빵하고 한 거, 그 금액 얼마 정도 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가솔린 기준 천차만별이겠지만, 키로수가, 키로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최소 천 중후반대는 보셔야지 옵션 좀 괜찮고 키로수도 더 이것보다 더 낮은 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막상 그 앞에 놔두고 보면은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반응이 좋아가지고 1200만원대의 소나타 뉴라이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이 매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오토플러스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중간에서 삥땅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챙겨주시면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못해 받는 척 하면서 아예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받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받는 건 없으니까, 진짜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